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랑 선배님과 순찰차를 끌고 신고를 나가고 있었는데 가장 좌측 도로에 한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가는 경찰관들. 서둘러 차의 내부부터 살펴보는데요. 문은 잠겨 있고 운전자분께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시고 이제 몸을 떨고 계셔가지고 119 구급차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시면서 엑셀을 심하게 밟으셔서 앞에 있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 순찰차 안에 있는 손망체를 가지고 와 유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 깨야 돼, 모서리. 조심해. 김도원 순경이 창문을 깨는 동안 노은진 경장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주변 교통을 통제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서둘러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우선 잠겨있는 차를 열어야겠죠. 운전자에게 유리 파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조각난 창문을 뜯어내고 차 문을 여는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디 불편해요? 제 말씀 들리세요? 당뇨 있어요? 저혈당? 바로 추측한 저희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시고 계속 이제 경련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주머니 좀 뒤질게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의 소지품을 찾아보는데. 아, 소지품이 없어. 약 드시는 거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에게선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괜찮아. 운전자의 정신이 살짝 돌아온 듯한데요.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음료수를 가져와서 운전자에게 건넵니다. 저혈당 쇼크가 온 사람의 경우에는 단 음료수나 초콜릿 같은 게 응급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순찰차가 음료를 가지고 와서 음료를 운전자분께 드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실래요? 운전자가 음료수를 마시게 도와줍니다. 한 모금만. 좀 나요? 정신이 든 운전자,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오지 마. 이거 노려요. 안정을 위해 운전자를 달래가며 기다리던 그때 막히는 도로를 뚫고 구급차가 무사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급성 뇌출혈로 운전 중에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운전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냐고 여쭤보았더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들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고 출동 중에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112로 신고를 주십시오. 시민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희 경찰관들은 언제든지 재빨리 출동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